변을 잘 보는 아가한테는 유산균이 필요 없나요? 유산균을 먹여야 할까요? 유산균 섭취해야 할 때 주의해야 할 게 있을까요? 엄마가 아가에게 주는 첫 선물 유산균. 이번 영상에서는 유산균을 왜 먹여야 하는지, 어떻게 고르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영상 시청하고 이벤트에도 꼭 참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스테르 육아 강사 김창희입니다. 우리 산모님들이 아기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우리 아기에게 소중한 선물을 이미 한 가지씩 다 주셨는데요. 그게 뭘까요? 바로 유산균입니다. 이렇게 엄마의 뱃속에서도 유산균을 섭취하지만 태어난 후에도 유산균을 섭취하는 것은 중요한데요. 여기서 유산균이란 당뇨를 분해해서 젖산을 만드는 세균을 말해요. 오늘은 유산균을 왜 먹여야 하는지, 어떻게 고르면 되는지 등등 유산균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일 때는 미생물이 전혀 없는 무균 상태인데요. 임신 8개월, 9개월 정도가 되면 엄마 몸 스스로가 출산을 준비한다고 해요. 출산 전에 산도를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엄마의 질 내에 미생물을 재정비해서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좋은 미생물들이 모입니다. 특히 락토바실러스 루테리, 퍼멘텀, 유산균들이 산도 주변으로 집중적으로 모여요. 그 후 무균 상태의 아기가 산도를 통과하면서 온몸으로 자석처럼 유산균을 끌어당기고 입으로 양수를 먹기도 하면서 태어나요. 이런 과정을 유산균 샤워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만난 유산균은 나쁜 세균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기의 보호막이 되어줘요. 이때 온몸으로 유익균을 얼마나 받아내냐가 우리 아기 평생 면역력의 70-80%를 좌우한다고 해요.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아기는 이 과정을 다 통과한 거고,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는 이 과정을 뛰어넘었다고 보시면 돼요. 제왕분만을 통해 태어난 아기는 유산균 샤워를 놓쳐 유산균 군집 비율이 자연분만 아기에 비해 부족한데요. 모자란 유산균은 유아식을 통해 아기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많은 임산부들께서 유산균을 섭취하고 계신데요. 출산의 과정을 거치면서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산균 섭취는 필수죠. 그런데 혹시 변비를 막기 위해서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엄마가 유산균을 먹으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어요. 엄마가 유산균을 먹으면 엄마 몸에도 좋지만 모유수유를 통해 아기에게도 유산균이 전달될 수 있어요. 태아의 유산균 섭취는 아토피 발현율을 낮춰준답니다. 아기에게 유산균을 추천하는 이유는 또 있는데요. 꾸준히 유산균을 섭취하면 장내 환경을 개선시켜 배변 활동을 잘할 수 있게 도와줘요. 뿐만 아니라 장 속에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70% 이상 밀집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면역 기능이라든지 신진대사 기능 등에 도움이 돼요. 아기들에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배앓이, 아토피 피부염, 변비, 설사, 로타바이러스 등을 예방할 수 있어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유산균을 섭취시켜야 할까요? 시중에 유통되는 요구르트는 추천하지 않아요. 무가당이라고 해도 당이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아기 유산균은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네, 소화기관과 면역기관이 불안정한 아기의 유산균을 고를 땐 기능성보다는 안전성에 초점을 맞춰주세요. 안전성이 높은 균에는 락토바실러스, 락토코커스, 비피더스가 있어요. 균 종류가 적은 종류로 선택하고 안전성이 많이 인증된 유산균으로 선택하시길 바래요. 유산균제나 과립형으로 먹기를 추천하고, 유산균 드실 때 공복 상태보다는 식후 바로 먹는 게 흡수율이 더 높아요. 유산균은 가성비가 좋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가격도 착하고 나에게 잘 맞는다면 꾸준히 드실 수 있으니까요.
초유는 출산하고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나오는 적은 양의 모유를 바라는데요. 초유에는 락토바실러스 로테리나 퍼멘텀 같은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는 엄마가 아기에게 물려줄 수 있는 면역 재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초유는 꼭 먹이라고 하는데요. 출산하고 열흘 이후에 나오는 엄마의 본격적인 모유를 성수유라고 하는데 성수유에도 유산균이 들어있을까요? 물론 들어있기는 한데 양이 매우 적습니다. 초유를 먹인 후에는 분유수유를 하셔도 좋아요. 모유수유가 어려운 상황에서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모유 양은 많이 늘었어도 요즘 들어 감정적으로 힘들고 우울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다면 모유가 아깝더라도 짜서 버리세요. 모유의 성분이 바뀌어서 안 좋은 성분이 많이 생긴다고 해요. 모유가 잘 나오지 않거나 젖몸살이 심하거나 스트레스가 심하다면 굳이 모유수유만을 고집하지 않고 분유수유 해주세요. 분유에도 유산균 등 다양하고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아기가 처음 유산균을 접할 때 이상 증상을 보일 수 있어요. 아기가 처음 유산균을 먹는다면 하루 이틀 정도는 가장 낮은 농도의 유산균을 섭취시켜서 아기의 몸에 적응 시간을 주는 게 좋아요. 이후에 정상적인 양을 섭취시켜주면 된답니다. 만약 아기가 유산균을 복용한 후 2주 이상 알러지 반응을 보이거나 설사, 복통, 가스 발생 등 자꾸만 장에 불편함을 느끼고 지속적인 고열이 발생할 경우 유산균 복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하는 게 좋아요. 오늘은 엄마의 뱃속에 있던 태아가 겪는 유산균 샤워 과정에 대해서 배우고 유산균이 왜 중요한지, 유산균 구입 시 어떻게 고르는지, 주의사항이 무엇인지 등 유산균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렸어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네, 파스텔을 위드맘 제안과 제가 모든 아기와 엄마 아빠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합니다.